국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특집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제1탄입니다. 오늘은 이완배가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2010년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지불 유예 선언으로 성남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를 놀라게 하더니 단기간에 성남의 빚을 청산하고는 파격적인 보편적 복지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보수 언론의 표적이 됐지만 거기에 주저하거나 굴하지 않고 선명한 대결을 벌여왔지요. 그래서 일찌감치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됐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 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선도할 지도자감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와 함께 성남시장실로 찾아갔습니다. 2시간 동안 애청자 여러분도 지도자 이재명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죠.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갑각류를 날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게장을 못 먹습니다. 불쌍하죠.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로 손꼽히던 성남시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 즉 지급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시 예산이 부족해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득이 지불 유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LH 재개발 사업 포기 등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이 책임을 물으며 주민 소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이 2조 3천억 원이나 되고 부채도 대부분 상환했다며 출산 지원 사업의 대폭 강화를 결정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 9,20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성남시에서 7,000여 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모든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19살에서 24살 사이의 청년 모두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등록금 문제에 직면한 청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들이 가장 절망하고 희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성남시의 경우에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사업의 시행 시점을 9일 남겨두고 있어서 만일에 정부가 이걸 빌미로 해서 교부금을 삭감할 경우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게 지금 당장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원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 이런 걸 보통 말하는 건데 예. 저희가 세금 아끼고 부정부패 안 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 줄여서 새로 예산을 만들어내가지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예.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칭찬해야 될 일이죠. 네,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경기도의 6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을 다른 지자체에 나눠지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제도가 입법 예고됩니다. 나머지 25개 시군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되는,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잘못된 특혜를 이번에 바로잡자. 성남시와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거대 인구 500만이 사는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사는 경기 6개 시를 상대로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이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시청 내에 2층 성남시장실에 왔습니다. 오늘 앞에 모신 분은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님입니다. 야당에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을 선명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예. 어떻게 우리 시장님 건강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아, 네, 네. 건강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우리 저 시장님이 지난번 그 광화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실 때 이 참 제1야당 네. 의원들이 와가지고 단식을 중단하시라고 네. 이렇게 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행이 됐습니까? 아직은 이행된 건 아니고요. 예. 정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이니까 예. 약간 이제 후퇴한 안을 지금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당시 당대표, 예. 뭐 원내대표, 또 안행위원 전원 뭐 이런 분들이 책임지고 당에서 해결하겠다 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핑계로 예. 사실 예.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예. 이제 돌아왔는데 예. 지금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부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명 시장님 모시고 여름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 정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 그 관심사 다음 대통령 선거라든지 주요 선거에서 과연 이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우리의 네. 삶이 민생이 좀 더 나아질지 주안점을 둘 거란 말이죠. 네. 여기에 우리 시장님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분인지 뭐 옵션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성남시장 3선을 노리실 수도 있고 경기도지사로 나가실 수도 있고 네.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네. 또 서실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깜냥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한번 달아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견적을 한번 내보려고 네네.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견적을 내주실 분, 예. 네. 간비열사 바로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특별히 성남 시민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사세요? 정자동에 삽니다. 정자동. 예. 아. 제가 그래서 요즘은 뭐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는 게 거의 없는데 네. 유일하게 제가 폼 잡고 다니는 게 네. 나 이래봬도 성남 시민이다.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김용민 PD님께서는 예. 용인 시민밖에 안 되시는 분이고 아, 예. 말입니다. 저는 성남 시민 씩이나 되는 사람이어서 예. 아유 참 너무 제가 뿌듯한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네. 그 자제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성남 시민이어서 얻는 혜택 뭐가 있던가요? 저희 첫째가 중3이거든요. 예, 그 둘째가 초6이고요. 예. 내년에 다 교복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교복 무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또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기 또 저 무상 산후조리원. 아, 저 올해 46입니다. 그러면 그 예. 청년 수당도 어려우시겠구만. 그러니까 예, 시장님께서 영원히 성남시장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셔서요. 예. 예. 청년 배당까지는 아마 예. 예, 전통적으로 이게 쭉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큰 일을 하시면서 예. 저는 기본소득 지지자이고요. 예. 그래서 더 큰 틀에서 더 큰 복지를 만들어 주시면 그 혜택을 노리려고 합니다. 아,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예. 이런 열악한 재정력, 예. 뭐 정말 아주 작은 자치권만으로도 예.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예. 좀 더 큰 권력과 예산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겠냐. 이걸 한번 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한번 네, 성남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예. 네,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맛배기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재료가 맛배기용밖에 없어요. 또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네, 못하게 예. 맞고. 예. 가끔씩은 뭐, 그, 그릇도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말입니다. 예. 오늘 시청 들어오는데 뭐 여기저기서 뭐 다른 지역에서는 극보수단체로 통하는 단체들 그렇죠. 명의로. 플래카드 다 걸려있고요. 예, 시장님을 응원하는 그런 플래카드도 볼 수 있었고 말이죠. 예.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오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현배 기자님. 예. 오늘 주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그, 처음 올해 초에 김용민 브리핑 출연할 때만큼 떨렸습니다. 그래서 예.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딸이 이 시청 앞 공원에서 예. 아이돌 가수들 왔을 때 콘서트에 참가해서 땀을 흠뻑 빼고 왔는데 예. 전날부터 잠을 못 자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틀째 잠을 못 자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 진짜 가는 맛 보시네. 예. 시장님 뵌다는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시장님이 네. 그러셔야 되는데 어떻게 네. 시장님은 야유작작하시고 질문자가 이렇게 진땀을 뺍니까? 제가 예. 지금 진땀을 막 빼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보시면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여유 있으신데 지금 저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간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질문지를 사실 미리 드렸는데 질문지를 네. 굉장히 길게 작성을 해서 드렸던 건 그러니까 질문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드렸던 네. 거고요. 짧게 네, 질문은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분야 질문 시작해도 예, 될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은 대체적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펼쳐오셨던 정책이나 시정 같은 질문들은 다 뺐고요. 전반적인 시대 인식 그리고 국가적인 과제 이런 설계 구상 이런 쪽에 이제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예예. 예. 아, 그리고 시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중간 중간에 보조 질문 드리고 다른 여러 정무적인 질문들은 김용민 PD님께서 대신 예, 해주시는 예.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가 지금 되게 격변이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뭐 네. 브렉시트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거의 종말에 왔다 네.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요. 어찌됐건 이 올해를 세계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로 보는 것 같던데요. 세계 자본주의가 빠르게 재편될 수도 네.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올해 시대 인식 이런 걸 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이러니 시청 공무원분들이 머리털을 잡고 머리를 뽑고 있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작용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세계의 이제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근본에 관한 문제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성원 간에 이제 자유와 평등의 가치라고 하는 게 언제나 상호 조화롭고 좀 이렇게 공존해야 되는데. 네. 대개는 힘센 사람들의 자유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경제적 영역에서 이제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걸로 네.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규제를 가하고 네. 또 보완하는 복지 정책 강화하고 네. 또 뭐 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분배 정책 강화하고 네. 하든지 소위 수정주의 이게 좀 또 한때 나타났다가 그게 이제 또 뭐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네. 오히려 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게 훨씬 또 낫겠다 해서 또 네. 나온 게 소위 신자유주의인데 네. 이게 너무 또 지나친 부작용을 낳다 보니까 그중에 제일 심한 게 뭐 소위 세계화, 네.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많이 가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영역들은 네. 뭐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기업이나 네. 또는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이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단화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점점 나쁜 상황에 처해지고 상대적으로는 점점 박탈감 느끼게 네. 되고 또 비교는 전 세계적으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양극화 극단화라고 하는 게 불평등이 극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정부의 규제, 간섭 또는 뭐 좋게 말하면 조정 이런 것들이 적절히 기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이 정치 권력들이 경제 권력이 사실은 또 거의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규제는커녕 오히려 자유주의적 성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소위 이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자체적으로 교정은 안 되니까 예. 결국 그 문제가 극단화해서 나타난 게 결국은 그러면 쌍 박아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트럼프식 이제 극단주의, 예. 보호주의, 예. 또 급기야 이제 유럽에서 탈퇴해가지고 우리끼리 좀 그 담장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근데 실제로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예. 예. 네, 그런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신자유주의가 한 3, 40년, 뭐 30년 이 정도, 3, 40년 정도 만에 다시 한계를 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치료 또는 교정이 생기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스스로 망가지는 시기에 네. 그 대안이 다시 이제 수정주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던 정부의 규제 강화, 정부의 네. 시장 개입 강화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규제 권한 강화, 조정 개입 강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그냥 나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권력이 권한이 이게 가진 자, 자본 측 소수자를 위해 작동하느냐, 아니면 힘없는 다수를 위해 작동하느냐, 그건 결국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성이 담보된 정부의 규제 조정 강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힘센 사람들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끝이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의 본성이니까. 예. 근데 그거는 스스로 규제하기는 불가능하고 또 스스로 하려고 하면 다른 경쟁자들은 더 할 것 같은데 불안하잖아요. 결국 이 과도한 욕망, 폭력적인 뭐 독점 이런 것들은 결국 권력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은 결국은 민주화된 권력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동의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네. 어떤 게 있냐면 보통 보면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혹은 뭐 정부의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적 권한에 의한 강화인데, 네. 이게 대중들에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증세 문제가 딱 막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세금 올리면 저걸 제대로 쓴다는 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이제 역사 드라마를 봐도 왕들이 되게 멋있는 왕들은 다 규제를 안 하고 최대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왕들이 되게 멋있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걸 이제 국민들께 설득을 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정치 권력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예를 들면 세금 내면 순 엉뚱한 데 썼고요. 네. 권력 주면은 이제 가진 자한테 붙어가지고 나쁜 짓 했고 이런 것만 계속 봤기 때문에 저 권력 주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진다. 규제 권한이 커지면 더 나빠진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또 정치 권력, 행정 권력들은 이제 기득권 자들,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재벌들 뭐 이런 쪽을 편들면서 사실은 마치 자기들한테 네, 네. 권한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 편을 드는 것처럼 네, 네, 사기를 쳐서 네, 그런 거지. 네, 네, 네. 실제로는 아니잖아. 예를 들면 성남만 해도요. 네. 예산을 막 열심히 아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돌려주니까 빈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성남처럼 하면은 나 세금 더 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국민이 내는 세금이 실제로 비용으로 최소한으로 쓰고 뭐 질서유지나 국가안보 적게 쓰고 최대한 아껴서 정말 검소하게 관리해서 국민한테 돌려주더라 이런 신뢰가 있으면 아 세금을 왜 안 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내는 세금보다 네. 혜택이 네. 더 많거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세 문제도 사실은 제대로만 알면 네.
자기가 증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 대부분의 네. 서민들은 증세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네. 고소득자, 뭐, 그 자산가, 이런 쪽에 부과하고 또 상속세도 예를 들면 뭐 8억, 10억 넘는 사람들이 부과되는 거지. 1억, 2억, 3억 집안 채 겨우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대상도 아닌데 상속세 낸다 그러면은 야, 우리도 상속세 되나 보다 이거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면 공정 거래 예. 뭐 이런 데서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하는 거 해야죠. 근데 예.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우리 소위 민주 진영 이 진영의 일종의 열패감 때문에 생긴 현상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는 상식에 위배되는 거짓말에 잘 안 속아요, 이제는. 네. 그게 이번 예를 들면 총선 결과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아무도 예측 못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 수준을 정치인들 자기들 수준쯤으로 알았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국민들은 정치인들 수준보다 훨씬 높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주의 사드 배치 관련해서 정부가 괴담을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SNS나 네트워크도 워낙 많이 발전했고요. 예. 국민들의 지적 수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기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면 돌파하면요. 제대로 사실 설명하고 좀 노력 기울이고 그러니까 왜곡된 언론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 설명이 왜곡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SNS 해라 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죠. 예. 그냥 직접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면 국민들은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악성 언론들. 예. 악성 언론들한테 의존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말을 하면 그들은 살짝 비틀어가지고 예. 국가의 기능 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고 뭐 기업을 더 괴롭혀가 일자리를 없애는 거고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할 수 있고 뭐 이런 순 거짓말. 예.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오 진짜인가? 이렇게 된 것 뿐이지.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도 조선일보 같은 그 신문들.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네. 때에 뭔 개혁정책을 펴려고만 하면은 그냥 계속 네. 발목 잡고 네. 특히 그 재벌 기득권 세력의 어떤 이익을 대변함에 있어서는 아주 뭐 나팔수 노릇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다양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발목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뭐 저를 완전히 뭐 빨갱이 뭐 심지어는 빚내서 복지해가지고 성남시 부도낸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명백히 전 빚을 갚아가면서 네. 빚 갚고 예. 난 다음에 다른 예산 안 쓰면서 예. 이제 부채 만들지 않고 빚 갚아가면서 예. 복지를 증진 확대했는데. 빚내서 복지해가지고 성남시 부도낸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한다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초기에는 그게 먹히는데 제가 예. 제가 좀 가만 안 있잖아요. 예. 제가 막 손가락 막 예? 밤새도록 이렇게 가지고 예. 이제 알리니까 이제 그런 역공격이 안 먹혀요. 그러다 급기야 대선 후보 뭐 반열이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대중을 믿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대중과 정치가 직접 소통할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일종의 성공을 한 이유는요.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직접 말했기 네, 때문이에요. 네, 기존의 네. 정치가 대중으로부터 유리돼 있고 그 사이를 언론이 채우고 있을 당시에 네.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트럼프는 절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언론 완전 무시하고 직접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직접 전달되게 아주 일부러 험한 언어 쓰고 관심 끌어서 자기 메시지 전달하고 네. 그 사람 뭐 욕하려고 욕했겠어요? 그 작전이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대중들이 눈을 길을 돌리더라. 네. 그러면 주류 언론들을 통하지 않게도 자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걸 활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시장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제가 굉장히 큰 대단하다고 이 남긴 걸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이걸 열패감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성공의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한테는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성남에서 하고 있는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면에서 대단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지역화폐를 같이 도입을 해서 성남지역 상공인들 그리고 중산층들을 예. 이 제도에 끌어들인 겁니다. 아, 상품권. 예, 상품권. 성남 상품권. 예, 그러니까 예. 이 지역에서 보통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포퓰리즘이다 하고 막 욕이 나오면서 중산층의 향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자영업자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정책을 통해서 이 정책이 자영업자들 당신들에게도 가장 좋은 정책이야. 이걸 보여주면서 여론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99고 저쪽은 1이니까요. 예, 이렇게만 하면은 저희는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뭐 PPL 좀 하면 간접 광고 좀 하면 예. 이제 이 청년배당은 저는 각오하고 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손해 볼 거다. 예. 손해 볼 거고 포퓰리스트나 이런 걸로 몰릴 거고. 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가는 나빠지겠지만 인지도는 올라갈 거다. 네. 아, 뭐 이런 건 이런 잔머리 계산.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걸 미리 예상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골목 재래시장 지원 이걸 이제 묶어 넣어놓으면 예. 반발 강도를 확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뭐 대성공이었죠. 지금은 뭐 기본소득 얘기를 국민의 47%가 동의할 정도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중앙일보 예, 보도에 예. 의하면. 예, 예. 그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대중을 믿어야 된다. 국민을 믿는다. 거짓말을 잘 안 통한다, 이제. 예. 그래서 그 기존 언론들이 아무리 뭐 왜곡하고 조작하고 뭐라 붙여도 제가 세게 대받아치니까 지금은 이제 저를 허위 왜곡해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뭐 무시작전 네. 전혀 저 언급을 안 해주는데 뭐 상관없죠. 뭐 저는 예. SNS로 또 막 내 마음대로 떠들어보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이런 농담식 표현을 했는데 이제 심장비대 말단 괴사 환자 상태다 지금. 이게 경제는 순환이고 일시적 욕심, 그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막 끊임없이 막 먹고 네.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 재벌들 뭐 30대 재벌들이 무려 가진 사내 유보금이 750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 이게 지금 노동자들한테 뜯고 네. 하청 계열화된 중소기업들한테 뜯고 또 정부의 부당한 지원받아서 세제 혜택 보고 또 세계적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데서도 막 부당한 지원 받아가면서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서 이게 네. 커왔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 죽이고 노동자 죽이고 서민 죽이고 자영업자 죽이고 결국 유효 수요 네. 죽이고 네. 그래서 네. 결국 지들도 죽게 생겨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걱정을 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 결국 이 문제 해결은 결국 민주화된 권력이 담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국민들의 삶의 획기적 개선의 계기가 된다. 예. 저는 국민들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큰일 난 게 그 주요 질문하고 보조 질문까지 15개를 준비를 했는데 예.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번 질문에서 지금 20분 소비했습니다. 막 하세요. 2번 질문부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1번의 보조 질문인데 FTA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걸 이제 FTA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네. 이게 뭐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제도고 모든 제도에는 양면이 있죠. 좋은 점, 나쁜 점들이 있는데 자유 그 무역 지구 네. 이걸 대규모로 만드는 소위 뭐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는 네. 초기에는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했죠. 시장을 넓히고 효율성을 강화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지나치게 자유의 측면에만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이 심화되고 독점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이 좀 확대되고 그래서 부작용이 훨씬 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FTA다, 경제 블록 형성이다 하는 거는 부작용이 더 많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만약에 지금 상태 이 현상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한다 그런 게 실제 가능하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세계 경제 한 일부분인데 네. 온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할래라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 단점들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다른 나라에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거든요. 배워서 교정하고 방어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세계 시장이 확대되는 데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세계 시장 확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손해 보는 사람들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 보는 사람이 이익에 일부를 떼서 손해 보는 사람을 메워주면 보전을 해줘야 다 해결되는 거죠. 예,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네. 그걸 안 하고 예. 시장을 넓혀놓으면 넓힌 이익은 다 특정 소수 대기업, 네.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가져버리고 네. 수출 대기업이 다 네. 갖고 여기서 생기는 피해들은 뭐 국내 영세 뭐 그 농업자들인지 농업 뭐 노동자들 네. 내수기업 이런데 뭐 그야말로 속된 말로 작살나고 있는 이 지역은 아무 관심 안 갖고 이거는 마치 무슨 니네 운명이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격차 심해지고 뭐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기분 나쁘니까 확 그냥 총이나 쏴버리니까 그러다 결국 테러도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작용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큰 FTA를 그 체험하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권 때잖아요. 네. 이명박 정권이야 뭐 당연히 뭐 강자, 가진 자 네. 이쪽 편에 서는 것이고 없는 자, 약자는 웬만하면 참으시지. 네. 산업을 접으시든가. 그렇죠. 이런 식의 무성의한 대책으로 나오니까 FTA 하면은 약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죽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등식이 만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양심 세력들이요. 분명히 입장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네. FTA 찬성 반대 논쟁으로 막 극단에 대해서 부딪히면 결국은 힘센 사람도 논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을 네. 강요당하잖아요. 네. 저는 좀 전략을 1, 2단계로 좀 나눠서 그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완 대책도 2차선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됐었지 않냐. 물론 뭐 다들 했겠지만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선택하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선택할 힘도 없잖아 사실. 네? 그 맞는 말씀이신 네. 게 선택할 힘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면 저는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었거든요. 네.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FTA, 예, 그러니까 FTA로서 돈을 버는 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다음 요 질문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은 FTA로 돈 버는 데는 삼성하고 현대차 재벌 대기업들이 수출 대기업들이죠. 예, 네. 그러면 재벌 개혁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예,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만악의 근원. 예. 이거 해결 못하면 저는 중세 몰락의 제일 큰 원인이 사실은 이제 봉건제 강화였던 거고요. 그게 결국 중세 시대의 생산 수단을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독점한 데서 생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네. 이렇게 생산이 확 뒤집어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제 근대가 네. 시작되지 않았냐고 네. 보는 입장인데 네. 지금 현재 아주 빠른 기간 짧은 기간은 아니긴 한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대한민국은 경제 독점이 너무 지나칠 네. 정도로 심각하고 경쟁의 이름으로 약자들 마구 잡아먹고요 자유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침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효율성을 상실하고 기회는 독점돼서 다른 사람들 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예. 역동성이 사라진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정점에 저는 재벌이 있다고 보고 이 재벌 또 내부적으로 또 보면 그 재벌 대기업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재벌 대기업을 또 특정 소수가 장악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다 합쳐도 5%도 안 되는 네. 집단들이 막 그 엄청난 국민 경제를 뭐 들었다 놨다 하는 네. 걸 통째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엄청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하는 윤리적 도덕적 좀 이렇게 기반을 갖춘 집단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점만 계속 확대되고 이제 악순환도 좀 심해지는 것이어서 여기는 재벌에 대한 소유 구조 네. 심각하게 좀 고민해서 어떻게든지 교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벌 대기업의 이제 국내 산업에 대한 폭력적 그 착취 구조 이거 없애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재벌 대기업들의 이제 정치 권력 지배에 대한 좀 약간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그 말은 그런데 네. 결국은 민주화된 권력의 몫이라는 거죠. 문민 통제 그렇습니다. 문민 통제 국민이 실제로 존중받고 국민의 의사 또 국민 다수의 권한 뭐 복리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그런 정치 권력 많이 비로소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엄청난 그 물량 공세 유혹 뭐 압력 이런 거 이겨내고 그 기득권자들하고 싸워서 다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억제한다 정말 쉽지 않죠. 어쩜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거 교정하지 않으면요 전쟁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망한다니까요. 나라 망한다니까.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번 다 저는 이재명 시장님에 투표한 열렬 지지자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국회의원 선거 때는 입원을 거의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진보정당에 나오면 꼭 진보정당에 투표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벌 개혁을 하자고 해도 결국 그게 현실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 입원의 표를 달고 있는 정당의 재벌 개혁 의지를 제가 성인이 된 후에 뚜렷이 한 번도 발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께서 시장직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거라면 소속된 정당과 함께 재벌들과 싸워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거든요. 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원래 집단의 일원이 되면요. 네. 책임감이 집단의 그 구성원 숫자분의 1만큼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300명이 모인 국회는요. 또는 뭐 120명이 모인 당은 책임감이 12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런데 저들의 압박은 엄청나게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진짜 어렵죠. 분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뭔가 이 사회에 아주 강고한 기득권 체제를 허물고 다수 서민들이 좀 이렇게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제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뭐 네. 원내각제니 뭐 이원집정제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사회 저변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대통령제를 통해서 강력한 좀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아. 그렇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상태 고착화되면 일본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단계 의원내각제니 뭐 바람직하지 않다. 좀 개헌은 반대하시는 거군요. 저는 이제 4년 중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감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예. 좀 평가받을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된다. 평가받으려고 노력하게 해야죠. 지금 예. 완전 캐시라 세라 아닙니까? 딱 강성되면 그만이잖아. 국민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 생각처럼 저는 결국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 최고 책임자의 철학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야죠. 그거 아니면 저는 이 강고한 기득권 체제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난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그래. 어휴, 자. 우와! 이거 저 새싹당 공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당 홍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당 홍차는 전창걸의 새싹당 홍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당 홍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com. 여름 특집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제1탄 이완배가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 여름 특집 안내 좀 해주시죠. 뭐 내일은 여름 특집 제2탄으로 김보협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가 나와서 여소야대 전국과 19대 대선이란 제목의 강연 펼칩니다. 제목이 진부해. 어? 여소야대 전국과 19대 대선? 이거 말고 이 제목 어때? 무는 없을 무자가 되는 19대 대선. 이거 어떨까? 닥쳐 이 새끼야. 이 제목이 차라리 낫겠어. 어? 친박이 쪽박이 되는 19대 대선 어때? 닥치라고. 예, 내일도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제2탄 많은 청취 바랍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변함없이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성남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네. 한국 사회가 강남 대 비강남이 있다면은 네. 성남은 분당 대 비분당 아닙니까? 네. 뭐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뭐 다 있는 동네죠. 네. 근데 우리 시장님 4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기 되실 때는 분당에서도 그리고 또 비분당에서도 다 1등 하셨잖아요. 분당이 첫 선거에서는 제가 한 6% 정도 졌는데 예. 두 번째 선거에서는 8% 이겼으니까요. 사실 그 이재명 시장님의 그런 어떤 6년 동안의 이건 시정이 이번 그 총선 분당 네. 완승했죠? 분당에서 저희 10%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긴 거죠. 천당 아래 분당이고, 그 뭐, 사실 그 얘기는 새누리당에서 돌았던 얘기인데, 네. 여기 무조건 새누리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막 꽂으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분당을 그 만족시키는 이런, 시정을 펼치실 수 있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게 또 비분당 지역에서도 상당한 또 지금 호응을 뭐 당연히 얻고 계시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강남에서도 표를 얻어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요 한번 레시피를 네. 좀 공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 이제 분당은 고소득자에다가 예. 이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고 또 한편도 고학력이고. 예. 이번에 실제로도 네. 분당을 성남에서 떼어내자. 이걸 그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예, 예. 네. 그런 분도 있었죠. 아, 진짜요? 예. 독립시키자 뭐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아마 득표에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반대 아마 강한 표현이었을 거고요. 예. 분당 주민들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헛된 실현 불가능한 또 비양심적인 주장에 기울 만큼 사람들 수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아마 모욕감 느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한때는 분당은 여태 보수 지역이고 뭐 제가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딱 반반 정도만 하면 최대치 만족이다. 최대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사실 득표를 했고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게 제가 이제 되게 용감해진 이유입니다. 그 정말 국민들을 믿어도 된다. 국민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인지하고 뭐 지지한다. 정말 이게 빨간색 뭐 파란색 놀이에 쉽게 놀아나지 않고 뭐 좀 기득권자들이 하는 순 거짓말에 잘 안 놀아난다. 특히 종편들의 왜곡 조작에 예. 보긴 보는데 예. 아, 나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지역은 지지율이 훨씬 올라갔고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한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예. 우리 본시 가진 지지율이 떨어졌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한 1-2% 떨어지죠, 1-2%. 그래서, 그거야 뭐 미세한 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분당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요. 예.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기 집단하고 네. 이 상식 집단이 예. 사실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요소도 있지만 대개는 부정의하고 부패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그 친일 부패 독재 권력의 후예들로 대체적으로 구성된 기득권 집단들 일하지 않고 그야말로 부를 축적한 아, 이런 집단들이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대개 보기엔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법 지키는 그냥 합법적인 그런 정도 수준의 사회가 되자고 주장하는 집단이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알맹이를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 상식과 정의와 원칙과 뭐 공평한 이런 사회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색깔이 좀 빨갛다고 해서 옛날에 아 빨간 오 무서워 혹시 저거 뭐 혹시 전쟁해서 우리 잡아먹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세대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라든지 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데 쉽게 놀아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좋은 정책 정확히 제시하고 그거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씩 작은 거라도 이겨서 승리를 축적하고 그래서 신뢰를 쌓고 진짜 할 수 있구나 빈말이 아니고 예.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예. 말 많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선거 때 무슨 말 못하나 뭐 이런 얘기하는 대통령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 저는 대중들 국민들이 선택해 줄 거라고 확신해요. 아 예. 분당 지역과 비분당 지역 어떻습니까? 뭐 삶의 격차들이 좀 좁혀져 가고 있습니까? 성남은 많이 좁혀지고 있죠. 아. 첫째는 이제 내면의 갈등인데요. 네. 상대적 박탈감, 예. 또 무시당한다는 느낌,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겼던 이 마음속의 상처, 그것에서 생기는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컸는데 예. 그런 요소는 많이 치유됐죠. 아.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 그냥 정치인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자세를 잘 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낀 아들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쪽은 하자고 그러고 저쪽은 하지 말자 그러고 또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럴 때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좀 손해볼 거라고 하고 다른 상대방 쪽의 얘기를 좀 대신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좁혀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정치인들이 입장이 난처해지죠. 예. 뭐 괴롭죠. 근데 그걸 감수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되고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좀 많이 하고 예. 또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아. 공간도 많이 늘리고 예를 들면 성남 FC 뭐 신나잖아요. 뭐 예, 예, 잘하고 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사회 통합 우리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정치의 제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예. 같이 잘 살게 예. 서로 막 찢지고 뽑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예, 예, 예. 지금 그런 분 있죠. 자꾸 찢지고 뽑고 싸우게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성남은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분당과 비분당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네. 뭐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 네. 정신적 그런 공유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 거. 예, 예. 신뢰를 회복하게 가는 과정이죠. 예. 민영화 질문 마침 네.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케세라세라 하시는 분이 네. 예, 임기 1년만을 남겨놓고 진짜 요즘 막 나가고 계셔가지고 예. 뭐 의료, 철도, 전기, 가스 뭐 이제는 농업도 건드릴 태세시던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민영화를 반대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시장님께서요. 근데 제가 여쭤보려는 건 이 주요 기관시설에 대해서 민영화를 반대한다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영화가 한번 되면 다시 공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이런 분야는 조금 더 공공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저는 싶습니다. 저는 성남에서요. 민영화된 거를 공공화 많이 했어요 이미. 뭐 당장 성남 FC부터 시작해서.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인수한 거고. 아, 인수한 거고. 네. 아 지금 넘겨짚으시네. 제가 뭘 공공화했냐면요. 예. 주차장 관리. 오. 이 주차장 관리가 보통 다 위탁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그게 일종의 민영화거든요. 예. 관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뭐 보증금 얼마 받고 입찰해 가지고 주면 그거 가지고 막 속된 말로 막 차도 10대 받아야 되는데 막 15대 받고 막 딜러도 받고 이러면서 예. 혜택을 보는 예. 거거든요. 그거 다 측근들이 해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 한번 하면 보통 몇 억씩 이렇게 남으니까. 야. 아, 주차장 뭐 몇백 대 채우는
받는 주차장 받아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막 차 더 받고 또 돈도 더 받고 이러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거 땅 짓고 형식이거든요. 이중장부 만들어가지고. 그건 당연하고. 예. 근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그런 식으로 돈 되는 건 다 민간이 위탁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제가 이걸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회수해가지고 전부 다 직영으로 뭐 거기 일하는 사람을 다 정규직으로 뽑아버렸죠. 저항 뭐 말도 못하죠. 예를 들면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뺏겼으니까요. 예. 뭐 와서 막 행패 부리고 뭐 난리. 오. 그리고 특히 무슨 단체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 정치적 배경을 갖고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표 떨어지죠 당연히. 예. 그 원수 사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다 했어요. 다 회수했어요 지금. 주차장이니 뭐 이런 거 다 회수하고. 그 숫자만큼 전부 다 정규직 직원 뽑아가지고 해놨으니까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죠. 이거 다 잘라야 되니까. 네. 예. 근데 그 정부 중앙 정부 입장에서 이제 민영화하는 거는 하여튼 뭐 국민은 결국은 죽든 말든 처음이야 뭐 효율화니 이런 이름으로 가지만 나중에 그건 결국 독점이니까. 네. 결국 비싸지고 많이 남겨먹고 국민들은 점점 삶은 어려워지고 사실은 이제 간접세 올리는 거 똑같은 결과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싶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자기 식구한테 좀 돈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런 거, 원래 그런 거죠. 예. 뭐, 공식적으로 관계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되게 관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욕망은, 뭐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를 막는 게 결국 국민들의 몫이고요. 저는 민영화 된 것 중에서도, 좀 아까 뭐 질문제도 있던데, 다시 이제 공공화 또 공기업화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이동통신 그건 정말 공감해요. 네. 이동통신. 예, 제가 네. 이동통신 통신 회사. 이게 왜냐하면 이건 전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거 다 국민 거잖아요. 그 물장사하고 똑같거든. 그 지금 저 KT, 뭐 SKT 그리고 3사 중에 딱 한 곳만 공기업을 만들면 시장 질서가 완전히 저는 심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을 시키는 거죠. 예. 한쪽만 공기업이 되면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떤 게 진짜 효율적인지 지금 엄청나게 사실상 이제 과점화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국민들한테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예를 들어 통신료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저는 이게 거의 봉이 김선달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공기 장사하는 것 비슷해. 예. 이 전파 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의 공공 자산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걸 이용해서 그냥 거의 반강제로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그만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 시장님께서 주차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아,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거죠 뭐. 근데 뭐 난 기억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결국은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 그리고 예. 그 사실은 그 최고 책임자의 예. 정말 철학과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 문제. 그럼 뭐 어려워요. 네. 아,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정상 가격. 간단히 국민연금 동원해서 살 수 있는 거고 방법은 많은데. 공기업 하나 더 만들고 예. 경쟁시켜도 되고. 되는 그러면 최소한 가격은 공정이 되지 않겠냐. 아. 제가 그래서 청소회사도요, 저희가 일부러 저 민간에 위탁한 회사, 예. 청소 노동자들 조합으로 만든 회사, 예. 시, 직영 이렇게 여러 개를 해가지고 경쟁시켜놨어요. 네. 비교하라고. 예. 누가 잘하나. 아, 경쟁의 원리를 역으로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쟁 이제 필요하죠. 이상하게 경쟁, 잡아 죽이는 경쟁 말고, 예. 합리적 경쟁. 저는 아까 그 얘기도 뭐 사실 못했습니다만, 자유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네.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를 기하자고 하는 게 원래 자유주의의 예. 이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불합리한 경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던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걸 누가 그걸 뭐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해놓고 엉터리 경쟁을 사실은 보장해주면서 부당한 혜택을 뒤로 누렸던 정치 집단들이 사실 그 책임을 국민한테 떼넘기고 있는 꼴이죠. 근데 그 본질은 사실 몇 마디만 해도 국민들 다 이해할 수 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은 경쟁을 싫어하지 않나요? 독점하려고 하고. 거의 그렇죠. 예. 네,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점적 영역들, 그러니까 과점 상태라는 건데요. 예. 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예. 아, 3사가 경쟁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담합으로 예, 이렇게. 셋이서 돌려먹기 하는데 무슨 예. 경쟁이. 아니, 그래 놓고는 청년들한테는 다 경쟁하라, 경쟁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요. 예. 이게 그
위에 재벌들은 세상에서 제일 경쟁 안 하고 예, 못 사는 사람들한테만 너무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국내에서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세제 혜택 받고 폭력적으로 갈취 사실은 전 착취한다고 보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이 세계 경쟁에 나서면요.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짓이 뭐냐면 똑같은 상품 놓고 우리 국민한테는 비싸게 팔아먹고 아. 해외에 나가서는 싸게 팔고 아. 그래서 결국 국부가 유출돼서 대한민국 전체 국부는 줄어드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아, 짓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진짜 나쁜 짓이니까. 아, 노동개혁 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근데 이게 그 OECD나 IMF 같은 곳에서도 우리나라를 평가를 할 때요 네.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를 네. 종종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안에서도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의 안정성 어느 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노동시장이 유연하냐 아니면 안정화냐 측면에서 굳이 선택하려면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문제는 이것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고용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것만 밀어붙여서 과연 성공할 수 있냐. 네. 예, 그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거기에 최고의 답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고용이 유연화되는 만큼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네. 예를 들면 서구 시스템에 의하면 사실은 유연화해도 괜찮아요. 네. 알바를 띄워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알바가 거기는 정규 고용된 사람보다도 보수가 더 많잖아요. 아. 왜냐하면 불안정하니까 더 줘야 되는 걸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해 불안정한 노동을 하면 반밖에 안 줘. 그러니까 점점 불안정하고 값싼 쪽으로 가고 일부러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고소득의 정규직 극소수와 이 그야말로 저소득의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막 대립시키고 또 싸움시키는 그런 분열 구도를 저는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든 뭐 아니면 안정화하든 노동시장의 몫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본 측의 활동 공간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뜯어갔잖아요. 그죠?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거의 뭐 반착취하다시피 해가지고 IMF 이후에 예를 들면 국가 전체 소득, 총소득이 증가했는데 노동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증가분을 다 자본 측이 다 가진 거예요. 네. 정부 소득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 자꾸 세금 깎아주고 이러니까. 아,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소득도 늘어나야 되는데 세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똑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꾸 깎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본이 한쪽으로 좀 그 축적이 되면서 쓰여지지 못한 상황이 온 거죠. 투자할 데가 없어진 상황. 왜냐하면 서민 다수의 주머니가 비니까 유효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돈을 뭘 상품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자본이 회전되지 않는 상태, 경제가 순환되지 않는 상태까지 와버렸는데 결국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 뭐 어쨌든 소득 부분을 계속 억압하고 그들의 힘도 점점 빼고 노동 조직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중소 하층 계열화해가지고 중소기업들도 계속 억압하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장사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영업할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기업 활동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멈추는 상황까지 올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지는 이유, 어쩌면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자본 측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좀 똑똑한 자본 측, 전체를 보는 측에서는 인지할 거라고 봐요.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보스러운 거죠. 좀 이 천민 자본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경제가 살려면 예를 들면 전체의 부 기회 중에서 일부 뭐 좀 과점하는 건 인정할 수 있다 치더라도 싹 다 뺏으면요 숨이 막혀서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조금씩 풀어주고 하는 그럼 맛이 풀어줘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순환도 되고 네. 거기서 기회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지금 노동자들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쓸만한 노동자들은 이제 전부 다 공무원 시험 보고 있잖아요. 예. 전부 다 국어 공무원 시험 보고 있어. 아, 우수자원이 그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해외로 탈출하거나 안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기업들도 결국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 경쟁력을 그야말로 그들이 엄청 좋아하는 단어,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자기들 사는 방법도 못 된다. 좀 그거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기업, 특정 대기업 집단이 하고 싶어도 자기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들만 불이익을 입고 서로 경쟁해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는 결국 못하는 거고 이건 결국은 정부가 개입해서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고 노동 조직도 좀 강화해주고 노동소득 분배율, 노동소득이 배분되는 부위를 좀 높이고 좀 누진과세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 세상에 시장 넓어지고 돈 많이 벌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되지. 거기다 뭐 감세까지 해줘가지고 2중 3중 이익을 줍니까? 미친 짓이지. 세금을 올려서 그중에 일부를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수 서민들의 삶을 개선한 데 쓰면 결국 기업 활동의 여지도 좀 넓어지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목도 그게 바로 정치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드린 질문지 중에 6번 질문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쭤보나마나 네. 엄청나게 큰 정부를 지향하실 것 같은데 네. 막강한 권한의 정부를 네. 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작은 정부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의로 그 주장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한테 권력을 넘겨라. 경제에 관한 권력을 경제 집단에게 넘겨라. 이렇게 이런 요구를 그렇게 우아하게 표현한 거죠.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하는 금융 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우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뭔 소리야? 와, 멋있네. 에? 에? 완화, 좋네. 에? 강화보다 그냥 완화 좋아 보이잖아요. 양적 그러니까 우아해 보이고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만든 거 아닙니까? 통화 증발한 거 아니에요? 막 네. 통화 막 돈 그냥 찍어낸 거 아니에요? 쉬운 해고를 고용 유연화로 그러니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단어가 장난을 치는데 네.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규제, 그냥 나쁜 규제는 완화하는 게 맞죠. 그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지. 문제는 필요한 규제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논리로 작은 정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소득분 규제 완화도 사실 그 중에 있고 업종 규제 완화도 그렇고 뭐 출자 제한 완화도 그렇고 그 결국은 이 사회의 기득권자 소수 기득권자들의 권력과 기회를 강화하는 독점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정부가 좋냐 큰 정부가 좋냐 한다면 좋은 규제를 하는 권한을 가지는 정부는 커야죠. 그 영역은 커야지. 예를 들어 복지 영역도 좀 강화돼야 되고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는 그런 권력도 좀 강화해야 되고 기회 공평을 좀 확대한 쪽의 권력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당한 규제를 하는 그런 권력도 축소해야 되고요. 결국 그게 그러면 지도자의 덕성의 문제인가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은 사실 부분이고요. 예. 결국 권력의 의지, 철학의 예. 문제라는 거죠. 권력자의 의지. 권력자의 의지. 그리고 그 권력자의 의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자라는 것이 권력자 개인 인격체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예, 예. 만들어진 권력이죠. 예. 근데 국민들이 거기서 강제로 배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뭐 투표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야말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권력이 만들어진 시스템이면 사실 그럴 때는 작은 정부가 좋은 거지. 그럴수록.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 의사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적 정권, 민주적 리더십이라면 그 리더십은 국민을 위해서 복무할 거니까 그 권한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할 거니까 국민을 위한 권력은 클수록 좋은 거고요. 소수 기득권자들을 위한 권한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네, 제가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막 하세요. 갑자기. 국민들, 민중들과 함께 성공을 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의 자신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제가 지금 확 느껴집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이 뭐 국민을 믿고 하는 그 뉘앙스하고 전혀 다르게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대목마다 이게 시민들하고 성공을 해냈다는 이 자신감이 근데 그게 만약에 막상 그 본토로 다 확대돼서 전국 단위에서 선거를 치러보면 약간 절망하시는 일도 이제 겪게 되실 거고요. 물론이죠. 예. 그러면 뭐 어떤
그런 자신감들이 조금씩 상처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상처 많죠. 뭐 상처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치 권력이 그냥 지금까지 형식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뽑는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과연 민주적인 정부,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제대로 된 민주 정부, 제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리더십을 만들 수 없다면 결국 그것도 국민들의 몫이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이 보장한 나라의 주인들이 그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주인으로 대접받는 것이고 그래야 그 주인들이 만든 권력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겠죠. 주인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겠죠. 막 힘들어도 재벌들 막 때려 패면서 노동자들 너무 지어 짜지 마라. 그 동네에서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말이야, 커피 가게, 뭐 빵떡 가게 막 이런 거 니들이 다 해먹으면 어떡하냐 이거.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골목을 다 죽이고 말단 그 손가락 발가락 다 썩혀가지고 너 심장만 남아서 너희는 살 것 같으냐 라고 설득해서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의 원천은 뭐냐면 결국 국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믿어야 되고 또 국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국민이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또 국민으로부터 생겨난 진짜 국민으로부터 생겨난 권력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 시장님, 정치인 이재명을 언제 처음 알았냐면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아, 이명박 대통령.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계셨을 때, 그 소송을 시민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 사무실에서 막, 소장 만들고 했었죠. 원고가 막 몇천 명 돼가지고, 그 도장 찍느라 엄청 고생하고 있죠.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 서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네. 꽃놀이 소송이라고? 저도 좋고, 이경도 좋고. 그러니까, 일본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위해주는 척하면서 고소를 했지만 실상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이게 진짜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 안 밝혀지죠. 안 밝혀지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제 소송에서 못 밝혔고 이제 법원이 이제 재판할 대상이 아니다. 원고들은 이런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이래서 졌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말 한 게 사실이라고. 결국은 그 이명박 임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막 일본 영토라고 막 써버린 거죠. 그걸 기다려달라고 양해했던 거예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저는 그거 보면서 말이죠. 진짜, 민주당 역사에서 이런 정치인은 처음 봤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이제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되시고 곧바로 또 이 모라토리엄 선언 이것도 뭐 큰 플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제가 시장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4년 후에 평가 받을 거 아닙니까? 예예. 제가 그 뻔히 알고 있죠. 네. 빚 열심히 갖고 있다 보면 너 그동안 뭐 했어? 너 한 거 없잖아. 이러면 아유 그게요 빚 갚느라고 저희가 시끄러워 어쨌든 한 거 없잖아. 이러면 한 거 없잖아가 먹힙니다. 이걸 정치판이랑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안 하려고 하면 빚을 열심히 그러면 빨리 갚느냐. 갚으면 또 사람들이 이럽니다. 왜 예산 깎아가지고 우리 거 안 해주냐고. 아이고 빚 갚느라고 좀 이렇게 좀 줄여야 됩니다. 딴 거 줄이고 내 건 줄이지 마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년 동안 고생만 하고 끝날 때 욕만 바가지 먹을 것이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사실 아니 실컷 똥 치웠는데. 욕 먹고 있죠. 욕을 먹었어요. 그 MB가 나타나서. 뭐 경제를 파탄냈다. 그러면서 한 게 뭐 있어. 막 빚 만들어 때려 이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미리 그냥 까버리자. 선제 공격. 선제 공격으로 모라토리엄은 아니고. 모라토리엄 같은 거. 근데 같은 거랑 글자는 좀 줄이고. 모라토리엄 가버리고. 근데 결국 국민들이 처음엔 욕했죠. 야 무슨 조용히 빚값이 뭔 시끄럽게 나라 성남시 망신시키냐. 그럼 주민 소환 운동 한다고 하면 시끄러웠어요. 뭐 지지율이 뭐 그때 그야말로 폭락하고 주민 소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욕을 하면서 결국 알게 될 거다. 이게 엄청난 빚이 있구나. 7,500억. 오죽한 모라토리엄 얘기는 욕하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정 조정에 대한 이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죠. 욕하면서 감수하는 거죠. 성공했죠. 그래서 뭐 대대적인 예산 감축하고 예산 구조 조정하고 없앨 거 없애버리고 축소하고 막 이러면서
3년 6개월 만에 하여튼 4,572억 현금하고 지방채 1,200억 합쳐서 5,700억 갚고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복지정책 대폭 확대하면서 예. 선거를 맞으니까 예. 빚 갚았고 복지정책 새로 시작하니까 오 잘했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네, 덕을 받죠.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같은 그런 초강수를 네. 두신 것도 실은 이재명 표 복지를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네. 정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 같은 걸 했다고. 아, 저수지 준설. 네. 왜냐면 그 상태에서 그냥 살 수는 있는데, 그 준설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죠. 흙탕물 생기고 막 이러니까. 예, 예, 예.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저수지 기능 못 하죠. 네. 네. 저는 가끔 그런 무식한 짓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일청산 얘기하는 것도 사실 네.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사회의 모든 이제 부정과 그 다음에 불합리, 비상식, 몰렴치, 부도덕 이런 것들이 원천이 사실은 친일 세력들이 그대로 살아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예. 예, 괴롭죠. 예. 그런 문제, 뭐 부패, 독재 이런 과거를 한 번쯤 확 한번 청산해 줘야 된다. 괴롭죠. 예. 그 누가 그러지? 좀 미래로 가야지 왜 과거에? 예. 근데 그게 미래로 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사 가면 집 청소해야 되잖아요. 예. 막 쓰레기 다 버렸는데 그냥 조용히 살아요. 쓰레기 좀 털어내고 청소하고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진짜 삶이 되듯이 우리도 공정하고 좀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네.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그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들 한 번쯤은 싹 청소해줘야 돼요. 네. 고통스럽지만. 근데 그러려면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지. 근데 각오하면 잘 안 죽어요.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사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가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 주문은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아,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호이동 대양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이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성남 시민으로서 그 첫 번째 당선되셨을 때, 두 번째 당선되셨을 때 또 모라토리엄 이때 기억이 다 나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첫 번째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실 때 이재명 시장님께서 지금 같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시장님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예. 모르고 민주당이라서 찍은 분들이 더 많았을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시장님이 워낙 이
성남시청을 이렇게 아방궁처럼 지어놓고 이런 거에 이제 반발을 해서 그땐 처음으로 저는 2번을 찍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님을 전혀 잘 몰랐었는데 모라토리엄 선언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무명의한 경기도 시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정말 제가 그때 속으로 아 이분이 진짜 정말 강심장이구나. 지금의 이재명 시장님이 아니셨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걸 잘못했으면 거의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주변에서 납니다.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네. 그냥 주변에서 진짜 이거는 왜냐면 그때 청와대에서도 네. 그때 뭐 한국 경제에서 보도한 자료도 있고 한데 네. 그 40쪽짜리 보고서를 석 달 동안 내사해가지고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거든요. 이명박한테. 그때 당시에 계시도 뭐 성남시 출신의 국회의원이 비서실장이었다고요. 예. 거기 그 나와요. 이재명 쫓아내는 작전이. 임태희. 임태희. 예, 작전이. 내가 굳이 말 안, 내가 말 안 했어요. 하여튼, 예, 거기에 나옵니다. 예. 예. 뭐, 근데 흠잡을 데가 없다, 이 사람이. 그래서 주민 소환을 고려해야 된다. 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캠프도 만들어졌어요. 소환본부가. 예. 캠프도 만들어졌고, 저한테, 이거 좀 타협하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우리 가까운 사람도 많았는데, 예. 표면적으로 그렇게 욕하지만, 결국은 한 템포 쉬고 되돌아보면, 우리 시민들도 상식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뭐, 재선거 치러가면서 쫓아내겠어요. 이제 안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내 정치의 미래는 어차피 없다. 뭐 사는 시장 한번 하고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래 돌아가나 저래 돌아가나 뭐 마찬가지인데 화끈하게 그냥 하고 그 난 대중을 믿는다. 제가 네, 살아온 네. 경험에 의하면 사필 규정이고 표현이 거치면 결국은 실상이 드러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릴 뿐이다. 저는 그걸 실제로 많이 깨우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그때도 마찬가지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뭐 속된 말로 좀 정부에서 보기엔 참 개기잖아요. 까불고 그냥 막 믿잖아.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결국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결국 평가받을 거다. 좀 확신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성질 나쁘고 뭐 못 참아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울컥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 정치자분들께서 그거 오늘 딱 하나 아시면 제일 큰 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외로 치밀하신 분이셨다. 다 계산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경제 블록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이런 걸 질문지에 넣었는데 네. 이 질문을 던진 이후에 이 뭐 중국하고 관계가 벌써 개판이 돼버렸어요. 네네네. 지금 당장 중국하고 관계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시는지. 그 질문지에 뭐 동아시아 경제 블록 얘기도 있고 뭐 하던데요. 원래 동아시아 경제 블록 얘기가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 때문에 생기는 이제. 국가 간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보자라는 차원의 정치적 입장에서 얘기되던 주제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후에 그 예를 들면 EU, 뭐 유럽 경제 공동체, 또 뭐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뭐 아메리카 뭐 등등 그런 공동체들에 대응해서 우리 동아시아도 뭐 중국, 일본, 한국 뭐 등등 북한 뭐 이런 등등 해서 좀 경제 블록을 만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초기에 얘기하다 말아버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필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효성이 있겠냐. 그거는 이 동아시아 정세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제 공동체는 커녕 지금 전쟁 안 하면 다행히 생겼는데 지금 뭐 톡 건들면 지금 전쟁 안 하고 생겼는데 이런 예를 들면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그 최전방에 우리가 또 남과 북이 갈려서 으르렁거리면서 감정적 대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동아시아 경제 블록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시고요. 그럼 얼마나 효율적이냐? 저는 뭐 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사실은 대립 긴장이 격화되는 판인데 지금 경제적인 그 대중 경제 교류가 이런 것들이 전 축소나 안 되면 다행이다 싶어요. 네. 정말 엄청 신경 쓰고 관리해야 결국 현상 유지라도 하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심리적 경제 재정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사드, 사드 설치. 저게 정부에서는 무슨 뭐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안보 강화 뭐 무슨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이 뭐라고 고고도 미사일을 쏩니까? 그러니까요. 고고도는 한반도에 오지를 못해. 올라가면 뭐 돌아가버리지. 근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랍시고 여기다 설치해놓으니까 중국, 러시아 막 성질내고 지금 이 소위 등거리 외교를 해서 정말 폭을 넓혀도 부족할 판에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완전 공깃돌, 손안에 든 공깃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드는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럴 때도 사실 국회 동의사안이다 이랬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미국이 압력을 넣겠어. 그전에도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다라고 저번 전 정권들처럼 미루든지 했어야 되는데 뭔 칼춤을 치달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그냥 국회 동의도 없이 설치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경제적으로 매우 좀 위기의 상황이 좀 이렇게 당면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뭐 군사 대립이 좀 심화되고 군비 경쟁 강화되고 또 남북 관계 점점 더 나빠지고 긴장 고조되고 이러면 우리의 유일한 경제적 탈출구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좀 길게 봐서는 통일 거의 물 건너가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거 역사에 우리 다음 세대한테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짧을 수가 있나? 아니면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둘 다일 수도 있어. 네, 생각이 짧은 나쁜 사람.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군요. 한국 농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농업 아 그 사실 원인에 다 답들이 있잖아요. 농업은 정말로 중요하고 이 단순히 이제 먹는 음식물이 부족해서 농업을 보호해야 되는 시즌 이제는 이미 아니죠. 아니고. 이제 농업은 사실은 전략 산업으로 이제 보호해야 될 산업인데 저는 이제 우리 기득권 집단들이 농업은 버려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가격은 싸야 도시 빈민들이 먹고 살고 사회 불안을 줄이고 그래야 경제 부담이 적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된다. 제가 이 딱 한마디로 반론할 수 있는 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이제 기술도 발전했고 과거에 비해서 자본도 많이 축적됐고 생산력도 높아졌고 국가의 전체적인 소득, 총생산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니 왜 도시 빈민은 못 살아야 되고 그걸 불쌍한 농민이 그러니까. 보존을 해줘야 되냐고요. 네. 왜 이 잘못된 국가 정책의 피해자끼리 서로 책임져야 된다고 그 불쌍한 사람들끼리 싸움을 시키냐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내가 이 똑같은 꼴을 겪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 돈 뺏어가지고 다 거지 만들어놓고 그래서 다 정부 의존하는 교부단체에 대해서 꼭두각시 만든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일곱 곳 겨우 숨 깔딱깔딱 쉬고 있는데 저 숨 쉬고 있네. 네. 같이 숨 못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5천원을 뺏어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싸움 나고 말이에요. 네. 우리는 막 죽게 생긴데 15억이라도 주라. 빨리 나눠주라. 형 그저 살점 뜯으러 살아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싸움 시키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관광부 가서 단식농성하고 이렇게 좀 과격하게 그랬는데 지금 딱 이게 농민과 도시빈민 문제를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의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라고 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국가 전체의 소득분은 늘어났으니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의 최저한의 삶도 그만큼 개선돼야 되거든요. 예.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집단을 남겨놓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 도시 빈민이 생기고 농민들이 어려워진 대신에 엄청난 혜택을 본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대신에 우리 시장도 개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데서 생긴 이익을 얻은 데서부터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취해서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본 피해를 본 그늘에 해당되는 곳에 투자해주면 되는 거죠. 누가 그런 통계를 하나 만들었던데 우리 농민이 뭐 한 275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한 110만 가구 된다는데 제가 기본소득 조가잖아요. 네.
저는 아까 그 얘기 못 드렸는데, 예, 이제 신자유주의의 종말에 가까워져서 이거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보완하는 정책이 복지였다면, 복지정책이었다면,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는 정책은 결국 기본소득일 거다. 아,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외에는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 수준으로 해결이 안 돼. 그것처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면, 농민들 110만 가구니까요. 일본이 1인당 한 100만 원씩 네. 그 귀촌하는 청년들한테 준대요. 한 뭐 5년, 7년 이렇게 주나 본데, 하여튼 대한민국 농민들한테 가구당 한 50만 원. 뭐 1년에 한 600만 원, 5,600만 원 정도 준다면 결국은 한 6,7조 원 시장 확대로 혜택 본 집단에 네. 에서 아마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세금으로 환수한, 네. 현수한다면 네. 이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이런 식으로 좀 보존해 주고 또 예를 들면 뭐 생산된 과잉 농산물은 싸구려로 시장에 내놔가지고 도시 빈민 도운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대북 지원 해주면서, 대북 지원 해주면 그게 공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그, 예를 들면 국제적 경쟁력을 추구하는, 그냥 뭐 시장 확대에 덕 보는 집단이 거기서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돈 번 사람은 장땡이고, 못 번 놈은 바보고, 바보들끼리는 서로 하향평준화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이거 국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원인으로부터 득보는 집단에서 보존해주면 되는 거죠. 예. 정말 뭐 사회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은 게 보존이 돼야 됩니다. 예. FTA를 해서 돈을 버는 쪽이 있으면 당연히 농업 쪽에 보존이 돼야 되고요. 이 원칙만으로도 진짜 저희 농민분들이 되게 큰 힘이 저는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네, 이런 점들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다음 실행 가능성을 믿게 된다면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 가능하네. 진짜네. 뭐 이렇게 네. 되면 단결하고 자기들의 좀 이렇게 지위나 사회적인 좀 대우를 좀 향상시켜주는 집단들한테 아마 힘을 실어주겠죠. 원전 정책,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죠. 저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는데요. 그 미친 짓이다. 네? 예상을 뛰어넘는 명확한 대답을 계속 해주셔서. 첫째로는요. 예. 너무 비싸. 아니 싼 에너지로 싸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 영구적으로 부담해야 될 보전 관리 비용을 더해 보십시오. 훨씬 비싸다니까요. 그 핵폐기물 관리 보전 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비용도 미래 비용까지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거 다 빼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해야 돼? 수천 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비용을 더하면 실제는 더 비싼 거고. 그렇네요, 진짜로. 네. 예. 두 번째는. 예. 위험도 비용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도 비용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위험도 정말. 비용으로 치면 더 비싸. 예. 근데 관리 비용이라고는 현실적 경제 비용만 해도 더 비쌀 거고 위험도 비용으로 가산하는 순간에 훨씬 더 비싸지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핵은 왜 그리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근에 지진 강도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진 강도가 나중에 6, 7 올라가서 우연히 한 번이라도 원자로 파괴되면 후쿠시마 거기 원전 30km 근방에 있던 사람이 뭐 20만이라든가 30만이라든가 그렇다는데 우리는 300만이 넘는다는데 그 직접 피해 반경 안에가 저는 북한의 핵미사일 자꾸 걱정하는데. 저는 정밀 타격 가능한 일반 미사일로 원자로 공격하면 위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미래 세대한테 왜 이런 위험과 비용을 전가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이런 부도덕한 세대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옳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싸게 또 우리 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요즘은 그리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런 쪽에 좀 중심을 옮겨야 되고 지금 독일이 아마 원전 폐지하고 있죠. 예, 예.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원전 폐지 쪽으로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하고, 원전, 특히 막 가동 기한 지난 것 다시 막 재가동하고 이런 짓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가 너무 과다 소모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기업용 전기가 너무 싸서 그런데 생산 원가의 90% 선에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그 일반 가정에 누진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바가지 차별, 씌워가지고 예. 전기세라는 이름으로 재벌한테 막 퍼주고 있잖아요. 이게 뭔 예.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런데도 재벌은 전기세가 비싸다고 비싸다. 또 깎아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양극화, 에너지 양극화인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재벌이 그런 순 거짓말을 하고 정부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언론들이 결러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속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 김용민 브리핑처럼 예. 대한 언론들이라도 이건 좀 많이 알려줘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희망이 있다는 건데요. 하여튼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고 충분히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도 고에너지 그 산업에서 좀 저에너지 산업으로 좀 예. 전환되고요. 그렇게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적응하지 않으면 세계적 경쟁력 가질 수가 없고요. 한전의 그 좀 저가 전기 공급 이거 좀 고쳐야 되고 뭐 그런 거 고치고 하면 저는 원자로 안 쓰고도 충분히 에너지 정책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이고요. 이거 예. 끝나면 김용민 PD님께서 예. 대선에 관해서 예. 대선에 단답식 예. 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국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데요. 그냥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의 그 전쟁을 겪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평등의 가치를 주장하면 빨갱이로 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유의 가치는 지나치게 과대하게 보장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도 가진 자의 자유, 불합리한 경쟁을 통해서 남들을 억압할 자유 이런 이상한 불합리한 자유들이 되게 많이 좀 이렇게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실질적 자유, 실질적 평등, 합리적 경쟁, 공정한 질서, 공평한 기회.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사회가 진짜 민주적인 사회일 뿐이거든요. 뭐 대단한 뭐 유토피아도 아니고 뭐 극단적인 사회주의 체제 사회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 우리 헌법의 가치만 제대로 이렇게 실현된 사회만 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포함한 평화와 또 안전이 보장되고 또 공정한 질서 위에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면 예. 그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진 기회나 자원들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예.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 국가 전체적인 발전도 보장이 되죠. 저는 특별한 꿈은 없어요. 그냥 민주적 사회, 합리적 사회. 제가 가진 꿈입니다. 근데 제가 진보가 아니고 보수라니까. 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오늘 1시간 반간의 긴 경제 분야 인터뷰를 통해서 보수임을 커밍아웃 하시는 네, 제가 안보 중시하지 뭐 경제 중시하지 경쟁 중시하지 뭐 그게 보수지 뭐예요? 질서 중시하지. 질서 중시하지. 네, 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여름 특집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제1탄 이완배가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분야의 식견, 지향점, 철학 제대로 파헤치고 있지요? 경제 전문가인 이님 재밌게 듣고 계십니까? 그 경제 허면은 나지. 어? 왜 나를 안 부르고 그 저 이재명이만 인터뷰를 하는 거야? 어? 이재명 시장이 차기 지도작감이니까요. 그러면 그 나는 차기 지도작감이 초도 아니란 얘기야? 아니 그러면 이님 스스로 차기 지도자라고 생각하셨어요? 야 똥보, 어? 너 따위가 그 무슨 지도자니 지도자 아니니 그걸 따질 능력이 있어? 아 저는 안 따졌습니다. 이완배 기자가 따졌거든요. 저는 추임새만 나왔고요. 자, 안님도 오셨죠? 안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여름 특집 1탄 이완배가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이제 잠시 후에 정치 현안에 대한 검증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것도 물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저 철수할지 말지. 다시 성남시장실로 가볼까요? 저는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네. 짧은 답변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질문도 그러할 겁니다. 네.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세종시로 사실상 수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뭐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이나 예. 분권 강화 차원에서 예. 할 수 있다면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장이시면서. 네, 뭐 우리나라의 자원은 되게 한정적인데 너무 예.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사실 비효율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지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 서민들 입장에서 수도가 예. 행정수도, 행정수도가 충청도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수도권 공동화 현상. 예전에. 야, 공동화 안 돼요. 무슨, 네. 전혀. 저번에 우리 성남에서 예. 공기업 다섯 곳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네. 예, 공기업 다섯 곳이. 토지주택공사를 뭐, LH, 뭐, 도로공사, 예. 식품연구원, 예. 한전기공, 가스공사, 예. 이 다섯 군데 갔는데요. 예.
직접 근무 인력만 4,600명이었고, 하여튼 지방세 타격만도 한 뭐 500억 가깝다고 평가돼서 큰일 났다고 난리였는데, 저는 그때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걱정했냐면, 이곳을 내가 관리만 잘하면, 거기가 뻥 비어서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예. 대신에 여기다가 뭐 주상복합 아파트 못 짓게 막고,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나 이게 대체라는 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예. 그걸 좀 확신해서, 예. 제가 그것만 지킨 거예요. 정부가 주상복합으로 팔려고 그러는 거, 네. 제가 절대 허가 안 해준다고 이제 막 공개 기자회견하고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샀어. 그래서 결국은 도로공사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되고, LH공사는 서울대에서 인수해가지고, 네. 바이오 벤처 밸리로 만들게 되고, 식품연구원은 뭐, 일부는 R&D 단지로, 일부는 네. 뭐, 배후 주거 단지로 개발하고, 한전기공은 기업이 들어왔고요. 이제 가스공사 하나 남았는데, 네. 더 좋아졌어요. 네, 더 좋아졌어요. 이게 지방 분권화 네. 차원에서 저 공기업 지방 이전을 해서 여기가 공동화 될 거다. 엄청난 피해 있을 거다. 피해가 아니고, 기회가 됐다니까요. 아, 오히려. 예. 문제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기회가 되진 않겠죠. 예. 물론 그 노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예. 노력이. 예. 특정 원칙이 또 필요하고. 예. 특정 소수가 속된 말을 해먹지 못하게 막고 그게 전체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기여가 되도록 예. 만들려는 네, 의도적 노력. 예.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죠. 예. 제 질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겁니다. 네,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된다면 네, 대통령이 된다면 네. 자 이제부터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들의 비위가 발각이 됐는데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다.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정부적 판단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당연히 구속해야죠. 아니 그 엄청난 권력을 누렸으면 그 네. 권력의 양만큼 책임이 따르는 게 공직인데 네. 그 책임의 양만큼 책임을 져야 다음부터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예. 그건 예. 너무 명백하죠. 명쾌합니다. 예. 그 아니고 그 다 똑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지위가 높았다는 이유로 왜 봐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 저렇게. 테니스 치고 다니고 뭐 웃고 장난치더라고 가끔씩 보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뭔 잘못이 있는지는 많이 밝혀진 바 없어서. 근데 이것도 역시 전제가 딸린 질문이라 그런 건데 있다면 구속해야지. 검찰이 먼저 후 불기만 해도 다 드러날 것 같은데. 그 몰라. 예. 그거 잘못한 명예훼손 건수였어요. 아니 저희 의견이에요. 있을 수 있다는 의견. 예, 예. 사실 적시가 아니라. 아, 예. 예. 자 사드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협상 해야죠. 재협상. 아, 당연하죠. 이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사드 사태를 보면서 딱 구한 말이 떠올랐다니까요. 네, 구한 말. 네, 왜냐하면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면서 한반도가 그 사람들 발 밑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엔 군대가 진주했지만 이번엔 네. 사드가 진주한 거죠. 예. 중국도 더 가까이 밀고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군비 경쟁 촉발되고 예. 국제 간 대립 격화되고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하고 예. 나눠갖고 예. 뭐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예. 저는 그 위험한 상황이 재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4대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야죠. 원상복구. 그게 싸요. 도리어 싸다. 네, 왜냐하면 관리 비용이 지금 1년에 8천억 뭐 넘게 들어가는데 차라리 좀 돈 들여서 확 뜯어버리는 게 예. 관리 비용 아끼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혜택이 되냐. 네. 도움이 안 되면 물만 써가지고 예. 제가 금강에서 2m 가까이 되는 메기가 죽어 떠오른 걸 보니까 저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울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예. 그 메기가 몇백 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아. 금강에서. 근데 그 막아놔가지고 어느 날 그 사람 키만한 메기가 죽어 나온 거예요. 네. 전혀 구경을 못해. 옛날로 지금 용왕님이야. 예. 용왕님. 용왕님이 질식사에서 질식사.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장로님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성을 따져봐도 지금은 뭐, 그거 놔둬서 뭐 하겠어요. 제가 여주에 한번 가봤는데요. 네. 그 뭐, 강변 뭐 어떻게 해놨다는 거 보면 전부 다 풀밭되어 있고요. 네. 그 흉물이죠, 흉물. 물은 썼고. 예. 물고기들 얼마나 숨차겠어요?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 대북 문제,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저는, 성격 나쁜 이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자꾸 때리면, 야밤에 술 먹고 행태 부리러 오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예.
술집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그런 거 쓰죠. 아니, 설마 아니겠지만, 네.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사는 게 나은 거죠. 예. 이기는 전쟁보다는 전쟁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정치 세계에서는 가끔씩 막 화끈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편해요. 그게 말이 진짜 포퓰리즘이죠. 진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데 어떤 게 도움 될까? 예. 평화를 유지하는 거고 평화를 확대하는 거예요. 평화를 확대하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류를 확대해야죠. 예. 근데 거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자존심도 좀 꺾어야 되고 예. 왜냐하면 지도자의 자존심 또는 특정 집단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예. 자기 성질대로 하라고 뽑은 거 아니거든. 예, 예.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어떤 게 이익이 되는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겪지 않게 또는 예. 그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 거기 더해서 지금 현재 대립 관계 때문에 그 생기는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미워도 잘 지내는 게 사실 답인 거죠. 물론 이제 미워도 잘 지내는데 저쪽이 세게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야. 정말 강력한 군사력, 안보 이런 거 지켜내야죠. 예. 그 위에서 꼭 때리는 것만이 능사냐. 예. 제가 전에 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 가끔씩 채찍 외에 당근도 좀 줘야 된다. 대화 병행해야 된다. 이 얘기 내가 저기 미국에 어디 뭐 평화연구소 이런 데 가서 얘기했다고 세상에 저보고 빨갱이라고. 대화하자고 했는데. 왜 같이 욕하고 협박하는데 동조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협박은 당신들이 하지 않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야 되냐. 네,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좀 부족하고 못 믿었고 화나고 좀 그러더라도 교류 협력 확대하고 예.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좀 평화 정착에 필요하다면 좀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예. 그런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정 교과서 이건 뭐 원점으로 돌리시겠죠. 그거는 뭐 한마디만 하면 드릴 일이니까 하지 마. 이러면 되는 거지. 그 위안부 합의 건도 그건 원래 무효니까. 원래 무효. 아니 문서로 한 것도 아니고. 예. 국가간 합의는 그 국회 동의 받으라고 헌법에 돼 있는 거니까요. 예. 원래 현재 상태도 무효고 그 합의 내용이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예. 뭐 진짜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안 썼다니까 그런 거지. 예, 예. 뭐 써놓고 안 썼다 거짓말하지 내가 모르겠는데 예. 10억 엔이 과연 그 소녀상 철거의 전제 조건이냐 아니냐고 그러고 뭐 서로 주장도 다르고 예. 그건 정말 일본에서 하는 특이한 예거든요. 예. 증거금이라고 합의한 증거로 돈을 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 일본법의 특이한 예예요. 예. 우리는 계약금 주면 계약 해제용이잖아. 예. 그 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은 증거금이에요. 계약했다는 증거. 사실 거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는지 알고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자꾸 돈 주려고 그러는 거지. 돈 주면 끝난 거야 이제. 예. 하여튼 그건 원천적으로 무효지만 뭐 어쨌든 무효라는 점 명확하게 하고 예.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전 정권 책임자들이 그 국책사업이라든지 뭐 하여간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일들을 벌였다. 예. 이들에게 금전적 배상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고의에다가 예.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예. 당연히 구상해야 되고요. 예. 저는 뭐 자원 외교라든지 예, 아. 4대강 모르겠어 공사를 했으니까 예. 공사비를 줬으니까 뭐 예. 뒤로 받은 게 드러난다든지 뭐 예. 이러면 구상해야죠. 다 조사해가지고 뭐 해외에 빼돌아 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저는 구상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뺏어야지. 아 진짜 했으면 좋겠네. 성남시장으로 계시면서 이 허위 보도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을 상대로 뭐 조금 더 봐주지 않으셨는데 네.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제 그중에서 특히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요 정보의 왜곡 없는 정확한 전달 그게 이제 국민의 민의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기초한 민의는 정확하게 또 국정의 행정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게 네.
왜곡 없는 정보의 전달. 이게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지럽혀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들은 네. 그에 상관한 책임을 못 보여해야죠. 최근에 저는 징벌배상, 요새 이제 기업들의 징벌배상 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악의적,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네. 대해서도 징벌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고의적 악의적이냐는 법원이 해석하면 되는 것인데 네. 특히 또 최근에 왜 면책특권 얘기 있잖아요. 예. 저 면책특권 폐지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거기도 역시 악의적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정도는 물론 명백하게 증명돼야 되겠지만 예. 악의적 고의적. 그래서 언론도 이 정보 왜곡, 정보 차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면 그건 헌정질서 파괴 행위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그거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예. 왜 그런 짓까지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까? 네,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관비리 문제로 해서 불거지게 된 검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여론에 네. 중론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제받지 않는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 돼 있죠, 지금. 예. 예, 과거에는 이제 국가정보기관들의 예, 통제를 받았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거의 유일한, 또 거의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화 된 것 예. 같습니다, 검찰이. 예. 그러니까 자체 정화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구성원들조차도 창피하게 생각하는 뭐 대형 비리. 예. 가진 권력을 돈하고 맞바꿔먹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제 생겨난 거죠. 검찰의 구성원 대다수, 선량한 검찰 구성원들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굴 들고 못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검사 그럼 이미지가 옛날에는 정의롭고 예. 아이들도 뭐 나 검사해야 돼. 요즘은 검사 그럼 너무 해먹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예.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외부에서 좀 뭔가 통제 가능한 시스템 만들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과제를 하나 만든다면 검찰 권력은 사실은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예, 권력의 통제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권력을 감시하고 제재해야 되는 집단이 권력의 지휘를 받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제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아. 검찰총장 선거제 예. 아니면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미국식으로 미국식으로 예. 자치권을 강화하는 거죠. 치안권의 자치단체 이양 필요하죠. 그것도 역시. 예, 그거는 이제 경찰 행정 중에서 수사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갖고 예. 질서 유지, 뭐 예. 교통 경비, 예. 뭐 보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 넘기는 게 사실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 중에 안전 행정이 되게 중요한데 예, 예. 지금 경찰이 갖고 있으니까요. 예. 시에서 못하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제 결국 하다 하다 안 돼서 예. 자체 순찰대를 만들었어요. 시민 순찰대라고 해서 예.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예. 시에 고용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로 3교대 근무하는 예. 6시간씩, 8시간씩 근무하는 각 동별로 한 18명 이렇게 배치해서 3교대 근무하는 순찰대를 만들었는데 사실 경찰 중에서 이제 치안, 질서 유지 이런 권한을 넘겨받으면 다 사실은 거기서 다 할 수 있죠. 예. 예. 그 뭐 얘기 나온 김에 꿈을 한번 더 꼽은다면 예. 아까 노동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예. 법에 정해놓은 최저임금 을 못 받는 노동자가 그나마 시간당 6,030원밖에 안 되는 예. 그 노동자들이 무려 200만을 넘는다. 예. 뭐 며칠 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260만 이래요. 아니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이 강제 적용되는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어기는 경우에 그 신고를 하면요, 그 밀린 돈만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안 줘. 걸린 사람만 주면 돼. 이게 결국은 위반하라고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 사회적 약자들을 수탈하라고 뜯어먹으라고 사실은 정부가 방치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은 지켜야 되는데. 예, 예. 딱 지켜야 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네.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명만 잡아가지고 딱 구속한 다음에 예. 9시 뉴스에 내보내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위반 금액 고의적 위반이니까 그런 거는 예. 100배 물어내라. 예. 그거 하면 누가 어기겠어요. 법은 만들면 지키라고 하는 건데. 예. 이런 것도 있다고요. 노동 문제 관심 많으신 것 같으니까. 예. 저는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는 노동자들의 조직을 강화하든지 해서 노동자들의 지위와 대우를 올려야 이 사회가 좀 살아갈 활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 노동 문제에 관심이 각별히 많은데 그 연장근로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이 연장근로 논쟁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는데 연장근로를 하면 원래 1.5배를 주잖아요. 예. 통상임금에 1.5배를 주라고 법에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예. 연장근로는 12시간만 일하게 돼 있고 12시간을 넘기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이 400만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370만 된대요. 근데 그 52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안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만큼을 새로 채용하면 최하 14만에서 많게는 60만까지 고용 일자리가 생긴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지키도록 정부가 강제만 하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십몇만 개가 최하 생기는 거예요. 착 바로. 예. 왜 안 하냐. 정부가 오히려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1.5배 비싼 거 왜 쓰고 있어요. 그걸 8시간 일하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싼데 계산을 해봤더니 1.5배가 아니라 0.8배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긴 시간을 착취하는 거죠. 네.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통상임금에 뭐 연말상여금, 성과상여금, 무슨 명절상여금 이런 걸로 막 월급을 많이 떼어주고 있는데 그걸 빼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니까 기본급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1.5배를 해도 상여금이 안 들어가니까 더 싼 거예요. 이걸 노동부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노동부가 지침으로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전에 소송도 벌어지고 했는데 그때 노동부가 노동자 편을 든 게 아니고 기업 편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노동부가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쉽게 더 많이 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걸 딱 한마디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어기면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그래서 예, 예. 이거 대기업들이 그 짓 하고 있던 주로 그 대기업 그 사장 검찰에 불러다가 영장 한번 쳐보세요. 바로 다 없어져 버려. 그럼 일자리가 바로 1,20만 개가 착 생겨난다. 아니 우리 저 시장님 전에도 한번 기사를 보니까 공무원들 모아놓고 이 저기 업자들한테 돈 받으면 무슨 꼴 당하는지를 아주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그 잘하세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아니 설마 김영희 PD님께서는 제가 받아봤잖아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시면 아니실 거예요. 아니 법리 정도가 아니라 심리까지 다 읽으시니까 너무 사례를 너무 잘 그게 재판을 할 때 실제 당하는 일들입니다. 오. 입증 책임이라고 해요. 예.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느냐. 예. 내가 줬다. 예. 근데 지금 사람 줬다가 되돌려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줬다는 게 인정한 게 되잖아. 예, 예, 예. 그러면 이미 입증 책임이 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되돌려줬다는 걸 증명해야 돼, 상대가. 예. 그러니까 그게 한명숙 사건입니다. 의자에 줬댔잖아. 이게 의자가 받은 걸로 돼가지고 뭐 적당히 넘어갔는데 예. 줬는데 돌려줬다고 말하는 순간에 돌려줬다는 사실 자기가 증명이 돼요. 근데 상대가 부인해. 그럼 안 돌려진 거 돼. 아. 그 덮어 쓰는 거죠. 예. 저쪽이 줬다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심각해지는 거야, 이미. 예. 말하면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은 그걸 딱 알고 있어.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요. 공무원 걸면 자기 거 봐줘. 그리고 수사관행은 또 그런 거고 특수부 수사는 예.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때 한명숙 재판에서 봤고 그 전에도 제가 변호사니까 예. 맨날 그 논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저 CCTV도 달고 아. 제가 뭐 안 받으려고 다는 게 아니고 주지 말라고 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저번에 받았다니까 예. 앉아있는데 갑자기 뭘 주는 거예요. 예. 책을 주는데 받으니까 책을 볼록해. 오. 딱 해보니까 봉투가 들었어. 예. 그 자리에 돌려줬죠. 예. 그때 한명숙 재판하고 있었거든. 어. 그, 제가 그때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니까요. 네. 원래 줬는데, 네. 이 사람이 가 잡혔어. 네. 횡령, 뭐, 이런 걸로, 200억 횡령한 걸로 넣었다 뺐다잖아, 우리나라는. 예, 돈을 예. 기업하는 사람들이. 예. 걸렸어요. 그럼 니가 갈래? 하나 불래? 그러면, 아, 제가요? 사실은, 저, 이재명 시장 언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사실은 500만 원 줘놓고는,
1,000만 원 줬다고 얘기했다 그거예요. 네. 그래 보니까 진짜 만났어. 그리고 돈 주는 사람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줄 이유도 있어.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진짜 준 것 같아. 그 나를 불러 물어봤더니 돌려줬대요. 얘는 안 받았다고 우겨. 그리고 200만 원이라고 우겨. 지는 1,000만 원이래. 그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면 끝이야. 어, 네 말을 믿으면 유죄. 내 말을 믿으면 무죄인데 받은 건 사실이잖아. 받을 이유도 있었고 만났고 왜 만났어? 뭐 유죄지 뭐. 그렇게 다 땀이 쫙 나더라. 그래서 CCTV가 필요하군요. 네, 아예 놓고 지 마라. 다 찍어놓을 테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저, 저 사람 그 우병우 네. 청와대 민정수석 만약에 시장님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보내야죠 당연히. 아. 네. 당연히 내보내야죠. 내보내야 한다.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호하고 있는 예, 거고요. 예, 예, 예. 예. 원래 뭐 측근들 내보내는 게 쉽지 않죠. 예, 정도 들고 예. 또 뭐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만한 충신이 없는 거고. 예, 예, 예. 그 근데 그런 거 잘못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원래 간신이 이쁘거든. 네. 그거 되게 네. 잘해야 되는데. 예. 예, 권력을 가지면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네. 좋은 얘기만 하고 예. 표정 관리 잘하고 예. 예의 잘 갖추고 고신거리고 이거 보면 이쁩니다.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저는 그런 사람 보고 혐오감이 확 생겨요. 제 성격 좀 이상해. 그런 사람 없지. 우리 참모나 부하들도 고신거리면 딴 데 보내버려요. 고신거리는 건 못하게 하죠. 네. 그러면 쟤도 망하고 예. 그 사람도 망하고. 아. 얼마나 이, 그 이재명 시장님을 위해서 많은 함정을 받겠어요? 그럼요. 엄청나게 받을 텐데. 예. 제가 사선 위에 노출되어 있는 관역입니다, 제가. 그리고 뭐 저격수들은 사방에 있고요. 예. 거기 들면 바로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방탄막은 청렴이다. 예. 청렴, 영생, 부패, 즉사.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예. 거기 들지 마라. 그 방음악 안에서 벗어날 생각 마라. 청렴 영생 부패 즉사.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목사님께서. 예. 저 아직 목사는 아니에요. 아니, 아니고, 아직 너 사시구나. 예. 하여튼, 이제, 제가 그래서 주변도 조심해라. 예. 뭐 가끔 총 맞는 사람도 있고요. 예. 좀 삐끗하면 맞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잘 관리하는 게 예. 제가 할 일인데, 제가 그래서 뭐 가족 간도 뭐 좀 심하게 충돌하고 그런 아픔도 있죠. 예. 근데 그것도 뭐 다 겪어야 될 일이고. 예, 예, 예. 어쩔 수 없죠. 지도자로서 참 마음에 항상 칼을 품고 다녀야 되는 이런 참. 예. 아, 그럼 하지 말아야죠. 예. 예 그런 거 감수할 생각이 없으면 네. 예, 이 길에 안 들어서는 게 네. 좋습니다. 예. 예. 이현배 기자님, 어떻게 오늘 검증하신 결과? 아, 저는 이렇게 요즘 들어와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같이 연대하자 네. 할 수 있다 우리가 뭐든지 새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게 되겠습니까 예.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너무 절망의 경험이 많은 그렇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장님 뵙고 그러니까 평소에 시장님 인터뷰 짧게 짧게 나오실 때 그 확신에 찼었던 목소리가 네. 그냥 그렇게 들렸었던 게 두 시간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드리며 들으면서 아, 이 대중들과 함께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이게 얼마나 그 한 정치인을 이렇게 자신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지를 보게 돼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고요.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조금 까칠하게 질문을 하라고 저한테 미션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 2번에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 까칠한 질문을 못 들을 정도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서 예, 청취자분들께는 예, 좀 덜 까칠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기대하신 청취자분들께는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아니, 저 질문을 까칠하게 하는 네, 이걸 요청드린 이유가 네. 창과 방패의 관계인데 네. 창방패를 다 갖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예. 질문이 좀 예. 부담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있는 그게 그냥 말의 언변으로서 해결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승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건 확신인 거거든요. 예. 정말 확신인 거거든요. 예.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국민의 삶의 문제거든요. 예. 정치란 사실은 경제의 껍데기 같은 거죠. 예. 예. 삶의 껍데기. 예. 그러니까 정치를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거고 국민의 예. 삶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경제고 예. 경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역시 기회와 자원과 소득의 공평한 배분
예. 그 안에 있는 거죠. 예. 예. 자, 시장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4.13 총선 이후로 의회 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기대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분들 상당수가 마음이 공허합니다. 아마 이 공허한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 고민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함한 이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보기로는 매우 뭐 좀 느리고 좀 불투명하고 애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실망이 커져가는 거 뭐 제가 옆에서 보는 저도 뭐 좀 답답하니까 국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이해하고요. 이해하는데 다만 좀 시간을 좀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 하나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단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홀몸이잖아요. 또 마이너라서 저 같은 경우 엄청 가벼워요. 나는 플라이 라이트. 네? 이를 게 없으시는 그런. 플라이도 우리는 뭐 떨어져봤자 거기서 이거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볍고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이고 말하지만 이제 정당 또 하나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기동해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제 속도를 내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 그리고 참여 행동은 해주셔야 돼요. 예. 가만 놔두면 진짜 가만 서 있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관심 갖고 또 독촉하고 요구하고 말한 대로 때려주고 욕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든요. 좀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내년이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고한 말이 그 위기가 그대로 재현돼서 정말 필리핀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진입해서 이제 미래가 좀 그래도 열려있는 젊은이들이 뭐 한번 해볼 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느냐 그 길어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은 누가 그 역할을 맡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팀 플레이를 잘해서 국가 권력 정상화 꼭 이루어야 되고요.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 비정상적 체제로 득보는 집단이 있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은 괴롭고 미래도 없고 막 애도 낳기 싫고 막 이민 가고 싶고 하지만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체제 때문에 득보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에요. 이거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결코 그냥 안 내놓죠. 뺏어야 됩니다. 뺏는 거는 피해를 보는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힘없는 약자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합쳐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그냥 대중들이죠. 민중들인데 옆에 동지들 많다는 거 믿고 조금씩 실천하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희망 가지고. 예. 네. 희망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화도 희망을 가지고. 네.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들이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름 특집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1탄. 오늘은 이완배 기자와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김보협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와 함께 19대 대선까지의 한국 정치를 진단하고 전망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